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때요? 키도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부분은 뭐냐면 무조건적으로 뭐 홈런을 무조건 뭐 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어그로 따위 여러분들한테 끌지 않습니다. 단, 홈런을 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오타니 선수가 홈런을 칠 때 딱 그 공이 맞았을 때 그 몸의 형태를 보면 사람 인자의 형태를 띄우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아마추어 선수들이 가장 좀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핑크팩의 스트라이드 동작까지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결국에는 공이 이제 맞는 순간에 내가 모든 게 틀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이 맞을 때 몸의 형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을 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아마추어 선수들이 가장 많이 좀 실수를 하는 부분인데 배가 일단 들어가면서 골반이 빠지죠. 골반이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내가 공을 칠 때 힘을 주는 포지션이 아니라 힘을 감소시키는 포지션이에요. 이게 뒤로 빠지면 그러면서 내가 공을 일단 칠 때 이 스윙 자체도 내가 공을 완벽하게 띄울 수 있는 자세가 아니라 배가 들어가면서 이 발사각도 역시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공이 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을 칠 때, 공을 치러 갈 때 약간 배를 내민다는 느낌으로 약간 오른쪽 골반이죠. 배를 내민다는 골반과 오른쪽 골반을 내민다는 느낌으로 사람 인자 형태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는 공을 한번 제대로 사람 인자의 형태를 만들어서 한번 공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른쪽 골반을 약간 밀어 넣어주면서 몸의 형태를 사람 인자로 만들어줬어요. 이게 여러분들 로켓 발사를 할 때도 보면은 이 발사대라고 하죠. 우리가 로켓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이 발사대 자체가 굉장히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발사 각도가 요즘에는 굉장히 핫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무조건적으로 공을 띄우기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공을 띄우면 뭐 할 거야? 강하게 공이 강하게 가지 않으면 공을 띄워봤자 플라이 아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을 강하게 띄우는 게 중요한데 그 강하게 띄우기 위해서는 내가 이 몸의 발사 각도, 이 몸의 형태, 이 사람 인자의 몸의 형태를 띄워주시기만 해도 이 몸의 자체, 이 텐션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이 뻗어주는, 이 공이 맞았을 때 공을 뻗어주는 힘 자체가 생기고 그리고 스윙 자체도 내가 사람 인자의 형태의 이 발사대가 정확하게 형성이 됨으로써 공을 내가 원하는 발사 각도로 공을 칠 수가 있는 것이죠. 오타니 선수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다리를 찍고 몸의 형태, 몸의 형태를 이 허리 회전과 이 허리가 골반이 뒤로 빠지지가 않죠. 치고 공을 내가 치러 들어갈 때는 빵! 네? 여러분들 빵! 빵! 네? 얘를 기가 막히게 써줘야 돼요. 딱 오타니 선수 이런 식으로 가죠. 폼만 따라 한다고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트레이닝적인 부분들이나 여러분들의 근력 상태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요즘에 유튜브 원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냥 유튜브 보고 폼을 따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프로야구 선수들은 정말 트레이닝도 그렇고 수십 년 동안 이 반복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폼을 여러 가지 트레이닝들을 내가 받으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폼들이 가능한 것이고 무작정 그냥 프로야구 선수들의 폼을 보고 흉내를 낸다.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흉내 내는 것에 그냥 그치고 맙니다. 더 완성 단계로 높이시기 위해서는 이제 코어 운동, 특히 뭐 플랭크 자세라든지 뭐 필라테스라든지 이런 코어 운동이 좀 받침이 돼야지 계속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슬로우 모션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 더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훈련을 진행하실 때 좀 참고될 만한 그런 레슨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 인자 야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정말 많은 인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사람 인도 필요하지만 참을 인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하루 이틀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적어도 몇십만 번을 같은 동작을 반복 동작을 하면서 이 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뭐야 빡다 형이 알려준 대로 했는데 왜 안 돼?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정말 꾸준히 반복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슬로우 모션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